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부서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마만 붙이면 뭐가 된다? 그렇죠. 뭐뭐입니까? 라는 의문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아침 인사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편안이라는 구소로 자오 안 이렇게 배웠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침 안녕이란 단어 구성으로 자오 샹 하오 이렇게 정리했었죠. 저녁 인사 살펴볼까요? 저녁 안녕이라는 구조로 받아들여서 완상하오 이렇게 정리했고요.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은 저녁 내내 편안하세요라는 구조로 봐서 완안 이렇게 정리했었죠. 좋은 꿈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만들다 한 게 좋은 꿈이라는 구조로 봐서 주어거하오멍 이렇게 정리했고요.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말은요.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네요라고 해서 하오지오 부지엔 이렇게 말했었죠.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를 물어보고 싶다면 지내는 정도가 어때요? 라는 단어 구성으로 봐서 꾸어더 점머양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라는 구조로 봐서 꾸어더 헌하오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말 표현을 먼저 툭 던져놓고 중국어를 떠올려보는 시간 2, 3초간 짧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어 표현을 같이 말해보면서 무한반복적으로 복습해보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수로 앞에 뿔을 갖다 붙이는 부정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자리, 어순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단어를 알맞은 위치에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특징이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요,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무슨 문? 의문문.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무슨 문? 부정문.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부정문에서 주의할 점 바로 발음입니다. 즉 원래는 뿌가 사성 글자입니다만 뒤에 따라 붙는 단어의 성조가 사성일 때는 성조가 변해요. 어떻게? 부 이렇게 이성으로 변화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한글이 그리고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좋다! 하오? 안 좋다. 뽀 하오? 저것은 안 좋습니다. 나거 뽀 하오?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한글을 보면서 중고단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8 배우수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 문장 이어갑니다. 바쁘다. 망? 안 바쁘다. 뽀망? 저는 안 바쁩니다. 오와 뽀망?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볼까요? 오다. 라이? 안 온다. 뽀라이? 그는 안 옵니다. 타 뽀라이? 가다. 취? 안 간다. 보취? 이때 주의할 것은 취가 몇 성? 사성 글자이므로 뿔을 어떻게? 부 이렇게 이성으로 변화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타 보취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어서 갑니다. 먹다. 치 안 먹는다. 보취 우리들은 안 먹습니다. 와만 보취 보다. 칸 안 본다. 보칸. 어? 이때 역시 칸이 몇 성? 사성 글자이므로 뿔을 몇 어떻게? 보 이렇게 이성으로 변화된다는 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어가 볼까요? 그는 안 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타 보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사다, 마이. 안 산다, 뽀 마이. 그는 안 삽니다. 어떻게? 타, 뽀 마이.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국어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수로 앞에 뿌를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이면 이러한 문장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왜?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 때문이겠죠.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결합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다, 라이, 안 온다, 볼라이, 그는 안 옵니다. 타, 볼라이, 그는 안 옵니까? 라고 한다면 타, 볼라이, 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먹다, 치, 안 먹는다, 뽀, 치, 그녀는 안 먹는다, 타, 뽀, 치, 어? 그녀는 안 먹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면 타, 뽀, 치, 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사다, 마이, 안 산다, 뽀, 마이, 그들은 안 삽니다. 타먼, 뽀, 마이, 그들은 안 삽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어떻게? 타먼, 뽀, 마이, 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말하다, 수어, 안 말한다, 뽀, 수어, 그는 안 말합니다. 타, 뽀, 수어, 그는 안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타, 뽀, 수어, 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필요하다, 요. 안 필요하다, 보여. 당신은 안 필요합니다. 니, 보여. 이걸 응용해서 당신은 안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니, 보여, 마. 자, 이렇게 수로 앞에 뿔을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여서 멋진 부정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우리말에 정말, 정말로라는 쩐다를 수로 앞에 갖다 붙인 연습 해보겠습니다. 먹다, 치, 안 먹는다, 뽀, 치, 당신은 안 먹습니다. 네, 뽀, 치, 당신 안 먹습니까? 어떻게? 네, 뽀, 치, 마, 당신은 정말로 안 먹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네, 쩐다, 뽀, 치, 마, 이렇게 쩐다만 붙이면 되겠죠. 이어서 해볼까요? 가다, 취, 안 간다, 뽀, 취, 그녀는 안 간다, 타, 보, 취, 그녀는 안 갑니까? 물어볼까요? 타, 보, 취, 마, 근데 그녀는 정말 안 갑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타, 쩐더, 보, 취, 마, 이렇게 쩐더를 수로 앞에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단어를 하나하나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국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핵심 포인트만을 살짝살짝 짚으면서 이해를 돕는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서 문장 속에서의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쉽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시작해볼게요.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 처음 초자를 사용해서 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와 같은 동작의 횟수에는
우리말 한자 버금 차자를 갖다 붙여 두 글자를 만들어주는 게 유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추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다라는 중국어 표현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한 글자 찌엔, 두 글자 보다 얼굴을 이러한 결합으로 찌엔면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래서 처음 보다 얼굴을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추츠 찌엔면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쭉쭉 이어나가 볼게요. 다음에 뵐게요라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요. 다음번에 보다 얼굴을 이러한 결합으로 받아들여서 다음번이란 말은요. 샤츠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말 한자 아래 하자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소나 방향을 의미할 때는 아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에 쓰일 때는요. 다음이라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중국어의 매력이겠죠. 그래서 샤츠 찐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또 다른 헤어질 때의 인사 표현은요. 우리말 한자 다시 제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오다 이러한 결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떻게? 샤츠 짜일라이 오긴 오는데 다시 오다라고 말한다면 짜일라이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는 훈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만났을 때 하는 인사표현은요. 우선 만나다 찐 뒤에 따라 붙는 따오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따오 역할은요. 목적 달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고 싶은 걸 샀을 때는요. 마이 따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찐 따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만나다 누구 당신을 어때요? 아주 기쁘다 이렇게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해볼까요? 见到您很高兴 이렇게 결합이 됐겠죠. 이걸 응용해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만났을 때 하는 또 다른 인사 표현은요. 우리말 한자어 인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막연히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알다, 길을 알다, 글자를 알다 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다 누구 당신을 그래서 아주 기뻐요라는 결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말해볼까요? 认识您很高兴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에서 중요 포인트는 이것은 뭐뭐입니다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 볼까요? 这是주르르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여서 우리말의 뭐뭐에라는 단어는 더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쓰임 역시 잘 체크해 두신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함의 단어는 이름이 적혀진 납작한 종이 이렇게 이해해서 밍피엔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뭐이다 저의 명함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这是我的名片 이렇게 만들어봤겠죠. 이때 명함이란 자리에 번호라는 단어만 딱 바꿔 낀다면 또 다른 문장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잘 아주 많이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칭 뚜어뚜어 주르륵 칭 뚜어뚜어 주르륵 이런 용법인데요. 우리말 한자 만을 다자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많이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먹다 치 많이 먹다 어떻게 말할까요? 뚜어 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응용해 볼까요? 말하다 수어 많이 말하다 어떻게? 뚜어 수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만을 다자가 두 번 쓰면 그 정도가 더 많이 심화되겠죠. 우리말 뜻으로는 아주 더 많이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 뚜어, 뚜어, 주르륵 이와 같이 동사만 붙여준다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요. 아주 많이 관심과 격려해 주세요라고 받아들여서
칭, 뚜어, 뚜어, 관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아주 많이 도움을 주세요라고 받아들여서 칭, 뚜어, 뚜어, 빵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단어만 딱 바꿔 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쿡쿡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거 부분으로 돌아가서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처음, 보다, 얼굴을 이란 구조로 받아들여서 初次见面 이렇게 말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라는 말은요, 다음번에 보다, 얼굴을 이라 그래서 下次见面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응용해 본다면 다음번에 다시 오다라는 구조로 받아들여서 下次再来 이렇게 말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요, 만나다, 당신을, 그래서 아주 기뻐요 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见到您很高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알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말은요, 알다, 당신을, 그래서 아주 기뻐요 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이면 认识您很高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라는 말은요, 이것 뭐뭐이다, 저의 명함,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여서 这是我的名片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 볼까요? 이것은 제 번호입니다 란 말은 이것 뭐뭐이다, 저의 번호, 라는 구조로 받아들여서 这是我的号码 이렇게 말했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아주 많이, 관심과 격려를,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면 칭, 뚜어, 뚜어, 관자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 아주 많이, 무엇을, 도움을, 이란 구조로 받아들여서 칭, 뚜어, 뚜어, 빵주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